부동산 집값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지금 들어가도 된다, 아니다. 총선 이후에도 달라질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변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2024년 현재 부동산 시장 이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글쎄, 저는 이제 아무래도 채권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금리를 중심으로 이제 시장을 좀 바라보기 마련인데요. 아무래도 가장 최근의 흐름, 그걸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매일매일 이제 국채를 이제 사고팔고 하니까 이거를 보는데 대략 국채 금리가 변동하고 나면은 한두 달 뒤에 이제 그 대출 금리가 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오르고 나면 한두 달 뒤에 이제 대출 금리가 올라서 집값이 내려가거나 수요가 감소하고, 내려가고 나면 또 한두 달 뒤에 대출 금리가 내리니까 이제 수요가 다시 올라가고,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채권 시장에서 봤었던 모습을 한달 내지 두달 뒤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거의 이렇게 약간 후행해서 쫓아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이 장표의 그래프가 빨간색이 이제 우리나라의 국채 금리거든요. 근데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랐을 때, 2022년 10월, 이때 이후로 집값, 전셋값 동반하락을 했었죠. 예. 그랬죠. 저때 당시 뭐 잠실, 강남 할거 없이 뭐 갑자기 20, 30%막 하락하기도 했었고요. 그 뒤로 금리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니까 그 뒤에 이제 수요가 좀 회복되면서 훈풍이 불고, 그렇게 많이 하락했던 곳 중에 상급지는 다시 좀 전고점을 이제 회복하는 회복한 경우도, 곳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또 슬금슬금 다시 금리가 올라서 가을부터 다시 한 4.3% 정도 갔더니 또 거짓말처럼 또 수요가 훅 감소하면서 집값이 다시 막 이제 약세로 갔었는데, 그런데 또 11월부터는 금리가 꽤 많이 하락을 해서 지금은 이렇게 꽤 많이 하락한 영향으로, 아, 금리가 올라갈 땐 그렇게 공포스러웠다가 지금 꽤 많이 내려왔다. 금리가 좀 하락한 영향으로 지금 수요도 좀 살아나고 약간 좀 반등을 할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이 좀온 거죠. 한 가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은 보시다시피 국채 금리가 뭐 4.5% 갔다가 3.1% 갔다가 굉장히 변동성이 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3.1에서 3.5 사이?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적은 변동성.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이제 없고, 앞으로는 금리 인하만 남았다. 다만 이제 언제부터 얼마나 인하할 거냐, 그게 있다 보니까 상당히 제한된 바운더리 내에서 금리가 움직일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수요가 금리 막 낮아졌다고 엄청 세지거나, 뭐 금리가 좀 오른다고 엄청 빠지거나 하지 않고 좀 잔잔하게 작년보다는 좀 변동성이 낮은 그런 흐름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한 가지 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좀 펀더멘탈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는 이제 좀 거래량인데요. 보여드린 것처럼 금리가 굉장히 많이 변하면서 막 수요도 많이 회복이 됐다가 줄었다가 우리가 좀 그렇게 느끼지만, 긴 시기별로 봤을 때는 이 거래량이란 게, 그러니까 2022년 하반기 때 금리가 많이 올랐을 때 거래량이 굉장히 적었었다가 금리가 낮아진 여파로 반등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거래량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적은 수준이다. 너무 못 그래서 미치는 수준이죠. 그렇죠. 과거 평균 보면은 월 평균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대략 한 7천 건 정도 되는데, 근데 작년 한해 많아봐야 한 3, 4천 사이였었거든요. 많이 회복이 됐던 게. 아까 보여드린 대로 가을 이후에 다시 줄었다가 최근에 겨우 이제 막 회복한 게한 2천 건좀 넘는 수준이니까, 2천 건이요. 기본적으로는 수요가 좀 약한 상황이다. 약한 와중에 조금 강해졌다가 다시 약해졌다가 이걸 좀 반복하는 것인데, 근저에는 사실은 우리가 수요의 법칙이라는 거는 가격이 너무 높으면 높을수록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연도별로 살펴보시면 집값이 상대적으로 꽤 저렴했었던 2014, 15, 16년에는 이렇게 거래량이 많았었는데, 집값이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그 가격을 따라서 살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구조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특히 2022년 뭐 이럴 땐 굉장히 이제 거래량이 매우 적었었고, 작년에 조금 회복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수준이다. 그래서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높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수요가 좀 약한 상황이다. 이 점은 잊지 않고서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여주셨어요. 국채 지표가 우리가 느끼는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걸 항상 보고 계시다 보니까 진짜 자연스럽게 이렇게 따라오는 느낌이 좀 드네요. 뭐 금리가 조금 변하면 뭐 그것 때문에 수요가 오락가락 하진 않겠지만, 최근 한 1년 반 사이에는 이게 굉장히 크게 한 금리가 1.5%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충분히 수요를 좌지우지할 만하죠. 그럼요. 그런 와중에도 지금 어쨌든 거래량도 그렇고요. 이런 여러 가지 수치를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수요가 쪼그라들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는 하다. 그러니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조금 추이는 있을지언정 깨버릴 만한 그런 큰 변화는 좀 기대하기 힘든. 당분간은 좀 그렇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선 전후로 해서 부동산 시장에 여기에 따른 또 변화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워낙에 부동산
기사가 정치나 정책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정책 혹은 뭐 어느 정당에 따라서 이 네. 가격이 좀 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지만 가까운 과거에도 집값이 대선 결과에 따라서 그로 인해서 바뀔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 기대 때문에 보수 정권이 되면은 서울 집값이 다시 뭐 올라갈 거다 이런 기대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권이 바뀌었지만 서울 집값이 오히려 그 뒤로 많이 빠졌었죠. 정당이 뭘 바꿨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네. 이거는 뭐 정권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 게 아니고 금리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냥 집값이 내렸듯이 좀 더 거시경제적인 환경이 큰 틀을 더 변화시키긴 하는데 정책적인 관점을 굳이 저는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네. 즉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권이든 간에 부동산이 경착륙하는 거를 가만히 보고 있을 그런 정부는 없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있는데 이게 급락을 해버리면 국가 경제가 너무 손쓸 수 없는 수준으로 가는 거니까 네. 어느 수준에선 더 안 떨어지는 좀 그런 정책들이 좀 나올 수밖에는 없고 뭐 그거는 정권과 상관없이 그런 안전장치를 계속 발표를 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네. 다만 지금의 특징은 워낙에 이 가계부채가 지금 너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더 늘어나면은 그것도 또한 이제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너무 큰 부담이라 가계대출은 못 늘게 하면서도 경착륙은 막는 그러니까 좀 딜레마인데요? 그렇죠. 상단도 막고 하단도 막는 거를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금융을 이용해서 집값이 이렇게 횡보하도록 그렇게 좀 운전을 해가고 있다. 성공할지 아니면 삐끗해서 혹시 경착륙으로 갈지 뭐 이거에 따라서는 이제 보신 분마다 의견 좀 다르겠지만 네. 일단 총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가계부채도 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경착륙도 네. 막아야 된다. 이 흐름으로 계속 갈 거다라는 점에서는 변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주체자든 상부와 하부를 모두 다 뭔가 잡아야 된다라는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로 그렇게 뭐 큰 영향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렇죠. 가령 작년처럼 이제 상급지들이 가격 회복이 꽤 세게 네. 나타나니까 네. 은행의 가상금리를 좀 더 높인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없앤다든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계부채가 못 늘어나는 이런 대책이 탁 나오고 너무 내려가니까 그때는 또 이제 신생아 특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또 나오고 네. 하듯이 제한된 영역에서 그렇게 가도록 좀 세심하게 계속 그런 정책이 나올 것 같아요. 네. 2024년에 시장 방향을 좀 가능하고 싶은 우리 직장인분들 이것만큼은 꼭 봐야 된다. 배문성 이사님께서 꼭 보시는 어떤 지표가 있나요? 이제 저는 계속 네. 꾸준히 뭐 금리와 공급 뭐 이런 걸 같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한편으로 이제 가격에 충격을 주는 거는 빠르게 변하는 것이 이제 충격을 주는 법이거든요. 네. 가령 1990년대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노태우 정부 때 어떤 신도시 개발이라는 게 공급이 갑자기 많이 쏟아지니까 그게 이제 가격을 많이 안정시켰고 그렇죠. 최근에는 2022년에 금리를 갑자기 많이 올리니까 그게 이제 또 이제 가격을 뭔가 끝없이 우상향할 것 같은 집값을 내리는데 그렇죠. 충격을 줬죠. 네. 그것처럼 이제 그러면 금리 같은 경우는 만약 빠르게 많이 변하지 않는다면 약간 이제 영향력이 슬슬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요새는 그래서 좀 많이 화제되는 게 주로 인구와 출산율인데 사실 인구나 출산율은 과거에는 그렇게 급 급하게 변하는 요소는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체감하기는 힘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인구가 준다 해도 야 가구 수가 늘어난다 뭐 이런 게 이제 집값 우상향의 논리로도 작동을 했었고요. 네. 근데 제 나이 그리고 제 또래들도 이제 집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뭐 산 사람들 많이 있는데 사실 지금 보면은 집이란 게 우리나라에서 전월세로 살거나 집을 사거나 그렇죠.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상황은 전세가 좀 많이 올랐다고는 해도 여전히 전세가보다 집값이 서울 주요 지역들은 한 두 배 가까이 비싼 상황이란 네. 말이죠. 그러다 보니 전세로 살다가 집을 살려면 엄청난 결심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야 지금 전세를 7억에 살 수 있는데 네. 14억을 주고 이 집을 사야 되나 하는 근데 어떨 때 그런 결심을 하고 이런 걸 지르기까지 되냐면은 자녀가 초등학교를 가거나 뭔가 초등학교 저학년 이럴 네. 때 그러면은 자녀가 없으면은 아 좀 이사도 좀 다니고 그쵸? 뭐 하는 게 그렇게 큰 부담 안 되는데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이사라는 게 되게 큰일이고 전학 문제 정말 민감해요. 그러니까요. 예. 예. 나 때문에 애가 전학을 가야 된다 적응해야 이런 거 되는데 또. 새로 적응해야 되고 이거는 엄청나게 부담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을 막 입학 하려거나 혹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떤 그 가구의 숫자 이런 거에도 전 좀 주목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과거에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약세를 보였던 시기가 한 2009년부터 2013년이거든요. 네. 전체 빨간 선이 이제 전체 초등학교 학생 숫자인데 이렇게 네. 보면 그냥 아 뭐 그냥 꾸준히 감소했네 네. 뭐라고 보실 텐데 보시면 이때 기울기가 꽤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여기서는 이제 좀
덜 완만해졌다가 네. 다시 가팔라진데 공교롭게도 아까 말씀드린 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약세 시기가 초등학생이 꽤 빠르게 감소했었던 시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집값이 잘 회복했던 시기는 이게 증감률이 다시 증감률이 좀 올라갔어요. 네, 좀 회복이 잘 이제 회복이 됐었던 시기인데 이제 2024년이죠. 2024년부터 이제 2017년 닭띠생들이 입학을 하는데 네. 지금부터 앞으로 5년간은 엄청나게 많이 감소를 합니다. 초등학교 학생 숫자가요. 네, 좀 이게 물론 이때 집값이 떨어진 거를 단순히 야 이거만 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절대로 없는 거지만 네. 이게 하나의 어떤 브레이크로 좀 작동을 할 수 있는 요소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야 이게 뭐 여전히 뭐 그냥 서울의 주요 지역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여전히 사람 많고 잘 되고 한다지만 피아노 학원, 뭐 태권도장 이런 네. 데들은 벌써 이 초등학생 감소라는 거를 되게 피부로 느끼죠. 겪고 있거든요. 이제 이분들이 워낙에 이제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로 갈 수 있는 가장 어떤 강력한 후보군. 예. 금리가 높은 상황은 투자 수요보다는 어떤 실수요가 예. 가격을 만들어가는 때인데 네. 실수요 자체가 저렇게 좀 인구 구조적으로 약해진 환경 이 부분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시나 이것도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지표에서 수요가 결코 앞으로도 늘어날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야겠네요. 아무래도 당연, 약간은 예. 부정적이기는 하고요. 예. 그리고 사실 어느 나라든지 학군이 좋은 지역이 더 비싼 거는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기는 한데요. 학군지의 프리미엄 그리고 학군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게 점점 되게 축소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한번 지적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내 자녀를 더 좋은 대학 뭐 더 좋은 학과 보내고 싶다라는 건 모두의 이제 소망이니까 학군지가 아닌 데에서 학군지로 계속 이사를 하는 그 수요는 네. 계속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게 옛날보다는 훨씬 더 점점 이제 절대적인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실제로 저는 그래서 약간 반영이 되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싶은 부분이 노원구도 대표적인 학군지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좀 학군 프리미엄이라는 게 퇴색이 된 것 같은 이제 목동과 강남은 여전히 건재하지만 네. 옛날에 주요 학군지 중에 하나였던 곳이 이렇게 되게 약해졌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학군지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서서히 좀 과거보다는 네, 좀 프리미엄이 조금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제는 그러면 학군지라 그러면 보통 전세가가 잘 받쳐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앞으로도 오를 것이다 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공식도 아무래도 조금 더 약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로 무너진다라고 보지는 그렇죠. 않고요. 예, 여전히 이사를 오실 테니까 네. 그게 서서히 약해져 갈 것 같다. 2024년 시장을 뭔가 한 줄로 정리해본다면 어떤 시기에 있다? 뭔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이게 작년보다는 변동성은 약하면서도 연착륙을 가고 있는 그런 한 해의 모습 뭐 그 정도로 좀 정리해보고 싶네요. 네. 장기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 2024년은 좀 어떤 한 해가 될지 개인적으로는 네. 좀 기다리는 금리 낮아질 거니까 지금 사두면은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네. 집값이 섣불리 반등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바라보는 한 해인 거죠. 예. 어찌 보면 결정장애이신 분들은 좀 더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기다려보셔도 될 것 같은 이런 지표들을 우리가 꼼꼼하게 보기보다 떨어졌을 네. 때 그냥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말씀이 어느 정도 맞죠. 네. 이제 공부라는 게 보면 부동산이든 뭐 주식이든 자산에 대한 역사를 좀 같이 공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지만 흐름은 반복된다.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이 재현되지는 않지만 그때 대처했던 사람들의 어떤 행동 양상은 거의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약간 유사한 흐름은 나타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부동산 시장에 참여한 지가 한 10년 이내다. 그 10년 이내의 어떤 역사만 내가 호흡을 해봤다라면은 특히 서울 아파트 위주로 보셨다면은 그냥 우상향 그리고 양극화 이게 아마 머리에 남아있을 것 네. 같아요. 뭐 계속 오르더라. 네. 그리고 최근에도 보도했듯이 강남 금리 때문에 떨어졌다가도 제일 먼저 회복하고 하더라. 지금 다른 데들은 아직 회복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양극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강남 용산 이렇게 좋은 데들 떨어지면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10년보다 어쨌든 부동산 사이클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그 이전 사이클은 2007년, 6-7년을 꼭지로 해서 2013년까지 이때가 약세장이었었거든요. 네. 그때 흐름이 어땠는지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흐름을 보시면은 송파구에 사람들이 많이 당시에 많이 선호하던 대단지 아파트의 55평 아파트 가격이 17억에서 9억으로 거의 반토막 났었고요. 네. 되게 유명한 강남의 그 재건축 아파트. 아, 네. 네. 이것도 당시 한 13, 14억에서 8억대로 거의 40% 정도 와.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 반면에 소형
18평 아파트는 거의 떨어지지 않고 좀 어느 정도 유지를 했었었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차이가 2007년에서 2013년 가는 기간 동안 이 송파구 대형 아파트와 마영성의 소형 아파트 간의 가격 차이가 대략 한 13억 가까이 나던 게 대략 4, 5억 정도로 네. 굉장히 가격 차이가 네. 확 줄었습니다. 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저렇게 2007년 금융위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대형 평형을 굉장히 선호했고 너무 선호한 나머지 대형 평형의 평당가가 오히려 소형 평형보다 더 비쌌을 정도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구 구조가 그때만 해도 한 4인 맞아요. 가구가 되게 많았었던 네. 거죠. 그러니까 4인 가구쯤 살려면 한 50평, 뭐 60평 좋다 뭐 해가지고 로망이었죠. 그렇죠. 네. 강남의 작은 아파트 팔아서 용인의 대형 아파트로 이사 가고 이런 게 아무렇지 않게 늘 네. 이렇게 있었던 시기였었는데 저 시기를 거치고 인구 구조 변하다 보니까 소형 아파트의 평당가가 훨씬 더 비싸지고 대형은 끊임없이 이 평당가가 낮아지는 그러다 보니까 저 소형과 대형 간의 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왔고 네. 그리고 또 간과할 수 없는 점 하나가 저 시기가 좀 이제 수출은 중국 덕분에 좋았을지 몰라도 이 내수 경기가 좀 좋아지던 시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수 소비가 안 좋아지는데 내수 불황이 지속될 때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싼 것만 찾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거를 살 만한 여력들이 안 되기 때문에 집을 찾을 때도 비싼 거는 아예 수요가 끊겨서 어떻게든 근데 집을 뭔가 사긴 사야 되는 사람들이 사야 싼 거를 찾다 보니까 쳐다보지도 않는 거군요. 그렇죠. 비싼 아예 집을. 저기를 살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이제 없어서 싼 것만 찾다 보니까 한 3, 4인 가구여도 34평 말고 25평 막 이런 식으로 수요가 어떻게든 네. 더 싼 거 쪽으로만 가다 보니 이미 싸진 거 혹은 네. 원래 싼 거는 가격이 버티는데 너무 많이 올랐던 것들이 떨어지면서 이 둘 간의 격차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 펼쳐지는 상황도 내수 불황이 장기화되는 시기일 것 같다라면 저 때처럼 너무 많이 올라서 비싼 아파트와 아니면 이미 많이 떨어지거나 지금 원래 싼 데가 오히려 버텨서 이 둘 간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이다. 그때 같은 흐름이 또 반복될 수 있다. 이 부분 한번 짚어드리고 싶네요. 실제로 비슷한 그림이 역사적으로도 있었고 그 상황에서 네. 결국은 너무 많이 오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아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불경기에 흔히 뭐 우리는 양극화다 얘기를 하지만 그 양극화 와중에도 백화점에 명품샵 오픈런하고 이러는 모습 없거든요. 이게 그냥 양극화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비싼 거를 못 산다. 네. 싼 거 위주로 수요가 간다. 부동산 시장도 그런 식으로 흐를 개연성이 높다.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청약 시장도 분양가 좀만 비싸면 막 계약이 안 네, 되고 포기해요. 뭐 분양가 상한제 지역 혹은 뭐 좀 낮게 해야 그래야 이제 막 사람들이 계약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결국은 이 부동산 흐름, 사이클을 공부하는 게 이제 부동산 공부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 사이클을 보는 게 브리니들은 되게 어렵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이사님은 시기별로 이런 부분들은 패턴이 반복되니까 요거는 살펴봐요.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파악을 잘 하세요? 인상적이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건설업 애널리스트로 있었을 당시에 저렇게 집값이 계속 떨어질 때 워낙에 건설사들이 힘들어하고 많이 이제 망하기도 하고 하는 거를 목도하다 보니까 그때 하락장 때의 특색이 어떤 것이었나 이런 게 되게 좀 사회 초년생 때 많이 기억에 남았죠. 그러다 보니 상승장만 보신 분들에 비해서는 좀 그 시절에 대한 기억이 있고 그것이 지금도 요새도 보면 부동산 PFP 분양 이런 이슈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의 기시감이 들다 보니까 그 시기는 좀 이랬었다라는 거를 공유를 해봤으면 좋겠고 네. 네, 그거를 참고하시면 네. 또 좋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재테크나 부동산을 대하는 태도가 뭐 크게 분류를 하자면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농부 타입이냐 사냥꾼 네, 타입이냐 네. 보통 이제 이 각각의 어떤 타입인지를 우리 이사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돈 많이 벌 것 같은 사람은 저렇게 모니터 여러 대 띄우고 차트도 많이 보면서 막 분석하고 의사결정하는 영화에 저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저렇게 나오죠. 뭐 여의도에서 뭐 이렇게 예, 매니저 하는 분들도 예. 저렇게 살고 있고 근데 네. 실제 돈 많이 번 사람은 저 밑에 계신 저런 분처럼 그냥 집주인이 싸게 내서 그냥 계약했어. 그냥 뭐 그냥 저렇게 하신 분 뭐 네. 돌아보면 정말 저렇게 하신 분들이 정말로 실제로 더 부를 이루신 경우가 네. 더 흔하게 보이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네. 여의도 사람들이 많이 자괴감을 느끼죠. 막, 네. 막 분석하고 뭐 해서 해봤자 그냥 저렇게 해서 어디 그냥 딱딱 샀던 사람 못 이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말씀처럼 아마 농부 같은 분들이 저 위에 저런 스타일이고요. 네. 열심히 수확해보려고 이렇게 몸 많이 쓰고 머리 많이 쓰고 사냥꾼은 정말 기회가 왔을 때 한 방 탁 싸서 뭐 대박 나면은 그냥 부자 되는 거고 네. 하듯이. 글쎄 저는 이게 사냥꾼이 더 주요한 시기와 농부가 주요한 시기가 이제 각각 다른데 개미와 배짱이로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 네. 사냥꾼은 결국은 유동성이 되게 풍부해지는 시기 돈이 막 뿜어져 나가는 시기에는 그때는
남들보다 한 발이라도 더 먼저 뭐라도 사는 사람이 약간 사냥꾼의 본색이 조금 드러나는 그렇죠. 게 그렇죠. 네. 그 결국은 순발력이 부를 좌우하게 되거든요. 그때 공부한답시고 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냥 더 높은 가격에 사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된 거죠. 하지만 이게 유동성이 더 뿜어져 나오지 않고 뭔가 불황에 처한다든가 금리가 올라서 더 이상 유동성이 뿜어져 나오지 않는다든가 이럴 때는 오히려 이제 불황을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게 되고 사냥꾼의 특성이 결국 보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보니까 내가 잡아서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잘못 질렀을 때 바로 쓰러질 수도 있는 맞아요. 게 예, 사냥꾼의 운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한 사냥꾼만 보니까 마치 더 좋은 방법인 것처럼 보지만 사실 그 뒤에는 수많은 쓰러지는 사냥꾼들이 또 있기는 한 거거든요. 네. 네. 또 이 부분은 아마 사업가냐 직장을 다니는 진짜. 월급쟁이냐 뭐 이런 식의 구분도 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개인의 기질이 나는 사냥꾼 기질이다라는 분은 그런 패턴으로 투자 방향을 가야 되고 나는 그거보다는 좀 공부도 하고 내가 네. 좀 뭘 알아야 이제 내 손이 나간다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나를 농부 스타일로 인정을 하고 그러고서 이 길로 가셔야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 사냥꾼보다는 농부 쪽에 좀 가까운 사례이긴 한데 네. 이분들이 한 가지 그냥 명심했으면 좋겠는 부분이 뭐냐면 너무 사냥꾼의 성공담에 혹해서 뒤늦게 여기를 따라가는 일을 하면은 이미 너무 올라버릴 때 이걸 탐으로써 네. 호지를 잡을 소지가 있다. 그러면 공부는 공부대로 해놓고는 정작 타이밍을 너무 잘못 잡아가지고 네. 그냥 공부한 것도 헛것이 되고 재테크도 실패하는 일이 생겨버리니까 네. 그냥 내가 꾸준히 농부 스타일로 가기로 했으면 너무 이 사냥꾼의 성공 스토리에 좌우되지 마시라. 엔비디아 비트코인 얘기를 누구나 다 하고 네. 있는데 비트코인 일찍 사신 분 잘 됐죠. 그쵸. 뭐 그건 축하드릴 일이지만 네. 그렇다고 내가 와 너무 부러워서 지금 막 나의 뭘 걸면서 뭘 네. 하겠다는 그거는 이제 농부의 스타일과는 안 맞는 거거든요. 이 농부 스타일을 맞으려면 그러면 내가 진즉 엔비디아나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그쵸. 아 이거는 남들이 뭐 쓸모없다 뭐 어쩌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런데 잘 쓰일 것이고 분명히 가치가 있다라면은 남들이 관심 갖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씹뿌리듯이 막 소액이라도 계속 넣는 농부 거. 스타일로 네. 그렇게 하면은 농부 스타일대로도 대박을 낼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위험한 시기를 상태인데 네. 엔비디아나 비트코인 암호화폐 성공 스토리에 이제 막 마음이 너무 움직이기보다는 내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고 공부 안 했다면 네. 그냥 그거는 그냥 내 땅이 아니다. 그렇죠. 뭔가 저거는 네. 내가 가질 수 있었던 네.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마음을 좀 편하게 먹고 다른 기회를 한번 공부하면서 내가 찾아봐야겠다. 임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도 또 네. 실제 성과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냥꾼 분들은 그러면 너무 성공한 사냥꾼만 보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그쵸. 리스크 헤지를 조금 하면 좋을까요? 그 같아요. 저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사냥꾼과 농부의 차이가 네. 농부 스타일은 이제 막 금리가 어쩌고 막 뭐 공급이 어쩌고 막 이런 거 보죠. 지만 사냥꾼들은 그런 거 볼 시간에 지금 밖에 나가봐라 매물이 사라지고 있다 난 그래서 어제 질렀다 뭐 이게 이제 사냥꾼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사냥꾼은 그렇다면 서로 보완이 돼줘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의도에서도 어느 정도 성공한 투자분들은 사냥꾼 기질과 농부 기질을 같이 갖고 계시거든요. 공부를 많이 하면서 질러야 될 때 딱딱 지르시는 분들이 이제 여의도에서도 성공한 펀드 매니저 네. 이제 PF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인 건데 그러니까 너무 감에 의존해서 내가 벌어봤다고 야 매물이 사라지면 시장이 가더라 뭐 이런 걸로 그냥 감에 의구전에서 탁 들어가기보다는 네. 이제 공부를 해야죠. 금리라는 게 이렇게 오르니까 막 한순간에들 저렇게 가는구나. 막 이렇게 갭 투자 막 여러 개 했던 사람들 빌라왕 이런 사람 쓰러지는구나. 이 불황인 시기 이렇게 유동성이 사라지는 시기 이럴 때에는 지르지 않고 나를 참아야 한다라는 이런 인내심. 왜냐면 불황 중에도 잠깐잠깐의 반등은 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뭐 매물이 사라지고 에이. 뭐 이런 일은 호가가 오르고 이런 일은 난데 그거에 내가 사냥꾼 기질을 발동해서 내 목돈을 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이 이게 유동성이 계속 뿜어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인가 불황이 쉽게 다시 사람들의 소비가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인가 이런 것들 좀 더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 좀 고찰을 네. 해봤으면 좋겠다. 이사님은 아까 뭐 저도 농부 스타일인데 라고 얘기는 하셨어요. 네 충분히 정말 데이터를 보여주시는 걸로만 봐도 엄청난 농부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그 아파트를 매수하셨다고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그거는 그렇긴 합니다. 예, 그거는 그때 어떻게 사냥꾼 기질이 나오셨던 건가요? 아, 그것보다는 그냥 제가 직업상 이제 건설업 애널리스트 하다 보니까 그때는 좀 이거보다 집값이 이제는 더 떨어지긴 좀 힘들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나름대로 좀 했어요. 그러니까 그 워낙에 유명한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런 브랜드 건설사들마저도 네. 아파트를 지으면 손해를 보는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그때가 네. 사람들이 하도 집을 안 사니까 집값이 계속 떨어져서 어찌 보면 이제 원가도 못 맞추는 시기가 됐단 말이죠. 이러면 이게 좀
글쎄 하위 건설사들이 망하고 구조조정되는 거는 자연적인 흐름이라고 해도 이런 상위 건설사마저 힘든 시기는 이런 시기가 오래갈 수는 없다. 뭔가 이 가격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된 것 같다. 약간 개인적으로 약간 그런 판단과 농부의 함께 감각이 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예, 이제 예. 한편으로는 남들이 제일 외면할 때가 이제 살 때다라는 그때 당시 워낙에 집을 왜 사냐 뭐 네. 집을 다들 안 사는 분위기에서 이렇게 반대로 하는 게 참 쉽지는 않은데 엄청 어려워요. 예, 저도 그래서 막 네. 이걸 도대체 계약을 할까 말까 엄청 이제 고민을 하기는 했었지만 네. 이제 다소와 좀 반대로 할 때가 결국은 돌아보면은 좋을 때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선 다수가 아직 외면하지는 않은 상황이 아닌가 지금 시장은. 그렇게 농부와 사냥꾼이 어떻게 하면 이 불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를 뭐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성향을 또 갖고 계시겠지만 사냥꾼의 장점과 또 농부의 장점을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네. 특히 지금 이제 방송 보고 계신 직장인 분들께서 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행동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와 내년 저는 좀 매도 물량이란 차원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포인트. 를 금리에서 좀 찾자면요. 네.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에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할까를 실무하시는 분들께 여쭤보면 되게 단순하다는 거예요. 당장 놓여져 있는 그 두 개 중에 더 싼 거를 일단 그냥 지금 당장에 고정이 더 싸면 고정을 맞아요. 그냥 선택한다는 거죠. 네. 보시면은 네. 이 장표에서 2019에서 2020년은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좀 더 쌌을 때거든요. 네. 실제로도 2019와 2020년에는 고정금리로 선택을 하신 분들이 더 비중이 높았습니다. 높았네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이 뭐 30년 만기, 40년 만기라고 해도 고정금리가 30년 가는 게 아니라 5년 네. 갔다가 5년 뒤에 그때 당시 금리로 이제 바뀌는 그런 거죠. 그때 가서 고정을 택하든 변동을 택하든 하는 건데 네. 그러면 보시면 2019년과 2020년에는 고정금리를 택했던 분들이 그때 당시의 금리가 2%대 이걸 받았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언더 4% 정도에 와 있으니까 네. 이제 이분들이 새로 바뀌는 금리가 2.5%에서 4%로 뭐 25km에서 40km로 이렇게 바꿔들어야 되는 네. 그런 시기라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냥 단순히 야 그거 뭐 한 고작 1.5% 더 오른다고 누가 던지겠냐 이렇게 쉽게 말할 일은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심한 분은 뭐 월 이자를 250만 원에다가 400만 원 내는 환경 그렇죠. 그러면 야 이게 400을 내더라도 집값이 신나게 올라주면 버틸 수 있겠지만 그렇죠. 현상 유지만 한다? 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괴로운 네. 거거든요. 차라리 팔고 이 400 안 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서 네. 올해와 내년은 고정금리가 워낙 낮았던 2019년 20년에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분들이 좀 더 고통스러워지는 구간이다. 이 점이 매물이 쉽게 없어지기보다는 매물이 앞으로도 좀 더 나올 수 있겠다 그런 관점을 좀 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당시 고정으로 받았을 때 냈던 이자와 이제 변동금리로 바뀌면 이제 시세의 적용을 받게 되니까 네. 그럼 이자가 진짜 급격하게 변하시는 분으로 갑자기 냈던 금액이 두 배씩 막 올라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두 배까지는 아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5%에서 한 4% 정도 그 정도 차이 네. 250만 원 내다가 400만 원 뭐 그렇다고 올해 기준금리가 아주 많이 내릴 거냐 그렇진 않다 보니까 올해 안에 5년 전처럼 한 250만 원으로 맞춰지는 그런 환경은 아닐 거라는 거죠. 아니겠죠. 분명히 좀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저도 뭐 대학생 시절에는 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네. 하면은 막 우리나라 미국 할 거 없이 막 주식시장이 막 빠지는 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네. 고작 0.25% 그것 때문에 내가 산 주가가 왜 떨어지냐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근데 이게 참 약간의 변화가 매크로에서는 참 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매일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텐데 휘발유 가격이 한 100원, 200원 오르면은 네. 실제로 길가에 다니는 차가 훅 줄어듭니다. 네. 신기하죠. 아니 우리나라에 포르쉐, 벤츠 이렇게 많은데 뭐 그 사람들이 이게 휘발유 가격 뭐 한 100원, 200원 오른다고 차를 안 모는 게 말이 되냐 싶은데 근데 실제로 휘발유 가격이 막 100원, 200원 오르면 길거리에 차가 네. 눈에 띌 정도로 줄어들면서 교통이 이제 막 좀 원활해지고, 원활해지고 네, 한단 맞아요. 말이죠. 그런 부분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야, 그거 좀 변한다고 뭐 누가 팔겠어? 뭐 누가 그걸 안 하겠어? 막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성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라는 거는 큰 변화를 분명히 주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헬스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데드리프트에 비유하자면 코로나 시절은 이제 기준금리가 0.5%였지 않습니까? 네. 어찌 보면 그때는 5kg짜리 이거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볍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갑자기 35kg로 이게 변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제일 약한 사람은 35kg로 변하자마자 오 하고 이제 전 놓쳐. 놓쳐. 네. 그런 분들이 이제 2022년 말에 막 20% 30% 낮은 가격에 던지셨던 분들이고 네. 버틸 힘이 있는 분들은 35kg까지 돼도 버티긴 하는데 네. 문제는 35kg인 상황이 너무 오래 가면 네. 약한 사람부터 이걸 시간을 두고 내릴 수밖에 없는 그게 30kg 혹은 뭐 25kg까지 가도 여전히 네. 5kg일 때보다는 너무 무겁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버티다가 내려놓는 그런 경우들은 나올 수 있다라고 예, 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문제는 그냥 금리가 단순히 올랐다가 아니라 0.5%일 때보다는 너무 많이 올랐고 그에 비해서 과거 낮았던 수준인 0.5%까지 빠르게 갈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지금 하나 관건인 거죠. 네. 네. 금리 인하 이제 시그널이 나오기는 했잖아요. 네, 뭐 동결 네, 상황이긴 그렇죠. 하지만 미국이면 몰라도 우리나라는 뭐 금리를 쉽게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사님?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가 어려울까요? 지금 어떤 시장의 예상은 하반기 중에 미국이 한 세네 번 내리면 우리나라는 두 번 정도 내린다. 그게 지금 예상이긴 한다. 물론 이제 네. 틀릴 수는 있겠지만 네. 분명한 거는 미국이 내리는 횟수보다는 우리가 내리는 횟수는 더 적을 수밖에 네. 없다라고들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표에서 보신 것처럼 검은색이 미국, 네. 이게 유럽, 이게 한국, 맨 밑에 있는 이게 일본인데 미국, 유럽, 우리나라 모두 다들 많이 올렸는데 우리는 미국과 유럽이 저 정도 올릴 때 더 많이 못 올렸단 못 올렸죠. 말이죠. 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더 올렸다가는 가계부채 큰일 나고 네. 뭐 우리나라 경기 망가질까 봐 네. 멈춰놨었기 때문에 미국이 여기서 좀 더 내려도 우리는 덜 내려서 이 격차를 다시 좀 좁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보다는 좀 더 천천히 더 적은 폭으로 그렇게 내릴 거다라고들 대부분 예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딱 비교가 되네요. 네. 네. 아예 간극 자체가 한눈에 그렇죠. 보이니까요. 남들이 많이 올릴 때 참고 못 올렸으니까 네. 내릴 때도 남들보다는 더 적게. 금리 인하라는 어떤 신호가 뜨더라도 많이 내려갈 거야. 앞으로 뭐 저금리 시대 이런 생각은 전혀 지금 할 수가 없는 미국보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가서 간극을 좁힐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당장은 그렇다는 거죠. 예, 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언제 이루어지나요? 그래도 조금 올해 안에는 그런 사인들이 오기는 올까요? 이미 좀 오고는 있는 게 사실 금리를 언제 인하하느냐라고 했을 때 네. 가장 전통적인 답은 이제 경기 침체가 올 때 침체가 오면은 이제 금리를 낮춰줌으로써 기업이든 개인이든 부담을 낮춰줘서 경기를 좀 살릴 목적으로 금리를 내리게 되죠. 과거의 패턴을 보시면은 우리가 금리를 대한 2012년 이후로 금리를 굉장히 여러 번 내린 걸 볼 수가 있는데 네. 또 왜 내렸냐라면은 결국은 내수가 너무 침체라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금리를 내렸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편하게 내릴 수 있던 이유가 유럽과 미국, 일본의 금리가 저 밑에 있었어요. 이들이 워낙 우리보다 낮은 금리에 있으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좀 덜 눈치 보면서 그냥 아 우리가 지금 힘들다 하면서 그때그때 편하게 금리를 네. 또 낮출 수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는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요 시기, 2010년도 요 시기에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 보니까 물가는 신경 안 쓰고 경기만 신경 쓰면서 좀 더 편하게 인하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한 가지 또 다른 특징으로는 금리를 천천히 올리다가도 내릴 때는 급하게 내렸다라는 것은 과거 패턴은 어느 정도 맞는 얘기입니다. 이때도 네. 금융위기가 와서 금리를 저렇게 우리나라도 5.25%에서 2%로 다른 선진국들도 다 급하게 네. 금리를 내렸었거든요. 네. 저렇게 급하게 내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우리가 2008년에 봤었던 것처럼 금융위기 같은 그런 엄청난 사건이 터졌을 때 네. 그럴 때는 급하게 내리는데 그 정도 어떤 파국이 오지 않는다면 그냥 좀 성장률이 좀 낮아진다. 사람들이 좀 힘들다 뭐 이런 거는 급하게 내리기보다는 그냥 천천히 그렇죠. 내린다는 거죠. 네. 급격하게 내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상황은 좀 금융위기 같은 시스템 리스크를 걱정하는 시기는 아니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조금씩 내리는 그런 패턴으로 보일 것 같다라는 거고요. 지지부진한 어떻게 보면은 상황이 금리 네. 인하도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2010년대는 못 봤던 이 물가 상승이라는 물가도 같이 신경 써야 되는데 맞아요. 이 물가라는 게 잡힌 상황이 완벽하게 밑으로 간 게 아니다 보니 네. 더더욱 신중하게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변화가 올지도 궁금한데 부동산 집값 상승을 또 기대할 수 있는 걸까요? 정말 예전에는 금리와 부동산 가격은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많았었지만 네. 2022년에 한번 겪어보니까 야 그때 금리 많이 올렸더니 장난 아니더라 네. 뭐 해가지고 그런데 그때는 그래 금리를 인상했으니까
집값이 빠졌으니까 이제 금리를 내려가면 이제는 오를 일만 남지 않았냐 이렇게 네. 또 1대1 대응을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근데 채권은 확실히 그렇죠. 채권은 정말 딱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채권은 그렇지만 부동산은 채권이랑 완전히 동일한 상품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채권과 달리 이거를 사는 사람들의 얼마나 힘드냐 네. 내가 집을 살 만한 상황, 어떤 이 그런 상황이냐 그만큼 빚을 내기가 쉬우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을 같이 받는 것인데 과거의 저금리 시절에는 누구나 기승전 꿈은 이제 건물주 가 되는 거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로 벌었든 간에 네. 건물 하나 사는 게 꿈이었던 이유도 보면 기준금리가 이렇게 0.5%쯤 가 있으면 채권 가격이 국채를 사건 은행채를 사건 금리가 1%도 안 나오거든요. 야 이거 갖고 있어봐야 뭐 1%도 안 나오는 거. 근데 건물은 가지면 수익률이 그거보다는 그래도 높은 그렇죠. 예, 임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정확히 완전히 반대가 됐습니다. 건물을 사서 동일한 금액으로 건물을 샀을 때 나오는 수익보다 이젠 채권, 국채나 그런 가장 안전한 채권인 국채나 은행채를 샀을 때 나오는 이자가 오히려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실제로 돈도 과거에는 개인들이 채권을 사는 양이 1년에 끽해봐야 한 2조 이랬던 게 이제는 한 달에 2조에서 4조 채권을 사고 있어요. 아, 현재 그러니까,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나라는 지금 점점 고령화될수록 특징은 뭔가 내가 다달이 뭐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 네. 이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 다달이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너무 저금리일 때는 건물주가 되는 것이 월세 받을 월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이거였는데 지금은 내가 이 돈 가지고 건물 사봤자 이거밖에 못 받아? 네. 지금 국채가 이렇게 주는데? 라고 하니까 지금 수요가 이쪽으로 많이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반대로 금리가 매우 낮아지면 그럼 당연히 국채나 은행이 금리를 매우 적게 줄 거고 네. 그러면 다시 쪽으로. 부동산 쪽이 부동산 각광을 쪽. 받을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금리가 매우 많이 낮아졌을 때 워낙 다 물건마다 다르지만 대략 지금 국채나 은행채를 사시면은 세전으로 3.5% 정도로 받지만 수익률 예, 세전 수익률이 네. 그 정도 되지만 네. 지금 이런 꼬마 빌딩이나 수익형 부동산 혹은 아파트 월세 수익률은 한 2%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현금 흐름을 얻고 싶은 사람이 네. 투자 용도로 지금 접근하기에는 매우 안 좋은 수익률인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금리가 조금 떨어진다면 여전히 부동산이 덜 매력적인데 아주 많이 떨어지면 그때 다시 매력적인 자산으로 부상을 다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감각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의 임대 수익률과 어떤 국채 금리 혹은 안전한 채권의 금리를 비교해서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된다라는 네. 거죠. 내가 내 집 마련을 정말 괜찮은 부동산을 발견했을 때 대출을 받더라도 좀 뚜렷하게 금리 변화의 방향이 결정된 후에 좀 결정을 내리는 게 나을까요? 물론 제 생각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많이 떨어졌거나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는 이제 갭이겠죠. 그러니까 전세가 그렇죠. 집값 차이가 네. 많이 줄어들은 뭐 그런 곳은 내가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무조건 사야 된다. 뭐 그리고 나는 지금 정도의 금리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이라면은 그걸 사는 걸 굳이 말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어디까지나 여전히 갭이 굉장히 크고 네. 갭이 큰 만큼 되게 많은 빚을 내야 해서 그렇죠. 이자 비용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무리해서 상급지 고집하면서 무리해서 살 필요가 있겠느냐 뭐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러니까 금리의 방향성이란 게 물론 저뿐만 아니라 그 어떤 투자구로도 당연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 이렇게 천천히 떨어질 거다라고는 했지만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금리가 빨리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금리가 빨리 떨어지게 된다면 얼른 나도 스탠스를 좀 바꾸기는 해야겠죠. 그때 이렇게까지 빨리 떨어졌고 네. 그것도 빨리 떨어진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 떨어졌는데 금융위기 때 시기처럼 빨리 떨어졌지만 시장의 회복이 빨라서 다시 빨리 올린다? 이러면 또 빨리 떨어졌다라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질렀다가는 네. 낭패를 볼 수가 그렇죠. 있는 거니까요. 네. 금리라는 게 뭐 1년 뒤, 2년 뒤 이런 걸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대세는 좀 천천히 낮아진다라는 건가 그 관점에서 판단을 하고 빠르게 낮아지면 그때 생각을 바꾸고 빠르게 낮아지더라도 다시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니면 이 초저금리가 좀 더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인가 이거에 따라서 역시 나의 투자 판단은 바꿔서 해야죠. 네. 이사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대출을 받아요, 제가. 그럴 네. 때 이제 고정금리랑 변동금리 중에 고민을 하는 사람에게 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좀 안전할 것 같다라고 좀 조언을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정답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냥 의견으로. 네, 의견으로만 말씀드린다면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쉽게 잡히지 않고 뭔가 다시 재발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 고정금리로 묶어두는 게 더 안전한 선택이죠.
거죠. 금리를 천천히 내리다가도 야, 안 되겠다. 인플레 잡기 위해서 어느 순간 다시 올려야겠다. 이런 일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럼 그럴 때는 고정금리 택했던 분들은 뭐 금리 올리든 말든 상관없죠. 편하니까요. 뭐 그런 것이고 인플레 위험도 이제 없고 이제는 침체로 가서 우리나라는 이제 저금리 시대로 가는 거다. 그렇게 판단하는 분이라면 변동금리에 몸을 맡겨서 가는 것이고 개인이 이제 경제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택할 때 판단의 근거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 인플레가 심해질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아니다. 그냥 경제 저성장 저물가로 갈 거다. 저성장 저물가로 갈 거다라면은 변동금리 가시는 거고 인플레 위험이 아직 여전히 너무 높다. 언제 다시 이렇게 금리 내리다가도 미국이 다시 금리를 올릴지도 모른다. 이러면 고정금리를 택하시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을 또 생각을 하면서 대출을 받으실 때도 좀 고민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계속 공부를 부동산에 대해서 또 시장 상황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이시라면은 이 부분도 이제는 꼭 지표에 한번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현재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 게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아마 뉴스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영업자, 직장인 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위험 신호가 아예 그냥 밖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사님? 실제로 지금 2년 연속으로 실질 임금 자체가 감소를 했으니까요. 물론 실질 임금이 감소했다는 거는 내 월급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올랐다. 소득 자체가 거의 잘 안 올랐다. 이런 얘기가 될 거고 작년 한 해 이제 이자 비용 부담이 한 30% 정도 더 늘었다. 하니까 실제 소득도 감소하는데 이자까지 내고 난 그런 가처분 소득은 더 감소하니까 당연히 소비할 여력은 줄어들고 소비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자영업자분들이 더 힘들어지는 그런 악순환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제도적으로 지금 자영업자들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하고 금리도 동결한 지가 꽤 되긴 했는데도 이 악순환의 고리는 되게 해결책이 없는 걸까요, 이사님? 두 가지 현상이 좀 겹쳤다고 보는데 미국의 이제 시카고대 프린스턴대 교수님이 공저로 쓰신 빚으로 지은 집이라는 책 보면은 가계부채가 왜 경제를 망가뜨리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가계부채가 처음에 늘 때는 집값도 오르고 그럼으로써 이제 부동산 관계자들 소득이 늘어나서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더 늘어나 버리면은 가계가 원리금 갚느라 헉헉 돼서 소비를 못하고 소비가 줄어드니까 경제 자체가 하락해서 그래서 이제 집값이 폭락하거나 무너지는 이런 수순으로 간다라고 한 건데 이제 미국은 그걸 서브프라임 사태로 겪은 거니까 몸소 겪었으니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한 80% 넘으면 위험하다. 약간 그거를 선 같은 거로 봤거든요. 근데 우리는 80% 넘을 때 괜찮았었는데 100%를 넘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가 어느 선을 넘어서 높아지면 결국은 이런 때가 오는구나. 가계가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서 이게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소비 자체가 줄어드니까 모두가 힘들어지는 이 상황에 왔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코로나라는 너무 특수한 상황이 당시 이제 정부가 지원금도 많이 이걸 주긴 했지만 대부분의 가계가 이제 해외여행이나 이런 걸 못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국내에서 어떤 비싼 식당, 여행, 뭐 골프 이런 거로 막 뿜어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자영업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소비 패턴이 마치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런 비싼 식당을 계속 이렇게 하면 또 잘 될 것 같고 지금 돌아보면은 불황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싼 것만 찾다 보니 그러니까 비싼 것들이 먼저 지금 막 폐업을 하고 있는 코로나 때와 지금 정반대의 상황으로 지금 가게 돼버린 거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겹쳐졌던 상황이 해결책을 제시하기가 더 어려워지게 만들었네요. 또 한 가지 지금 중국이 경제가 좀 어려운 것도 부동산 가격이 낮아지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인들이 소비를 못하고 있고 중국이 지금 공급 과잉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확실히 부의 효과라는 게 있죠. 즉 코로나 그 당시 때 이제 저금리 덕분에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또 집값이 많이 올라서 내 자산이 오르면 굳이 내가 저축할 필요 있나? 이걸 그냥 쓰면 되지라는 더 소비에 대해서 관대해지는데 집값이 내려가거나 안 오르면 안 되겠다. 그때는 또 집값이 잘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지지부진하거나 내렸다. 이것 역시 지금 소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복합적이네요. 참 희한하게도 좋은 거 그때 다 좀 몰려있고 나쁜 거 지금 다 같이 와버린 상황인 거죠. 조금 좀 밸런스가. 지금 약간 산이 높으면 고리 깊다가 우리의 어떤 그 내수, 민간 소비 쪽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악의 상황. 아니 경기가 이렇게 안 좋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물가는 계속 오르는 거예요, 이사님? 물론 저도 요새 과일값이 장난 아니라서 요새 이렇게 과일 도둑이 그렇게 많아졌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근데 과일은 뭐 기사로 접한 거로는 좀 이제 이상기후 때문에 좀 공급이 너무 줄어들었던 효과였다 뭐라고는 하는데 근저에 물가가 오른 데에는 공급 차질의 문제도 있지만 좋았던 시절 이게 너무 경기가 호황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되게 많이 오른 게 이 물가 자체를 좀 구조적으로 올린 그런 측면이 지금 한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 힘들어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도 보면은 이제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네. 이제 사람을 뽑는 것도 힘들고 예, 과거보다 인력 운영 측면에서 훨씬 더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아니 이렇게 힘들어졌는데 왜 물가는 오르냐가 아니라 좋았었기 때문에 올라버린 게 지금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경기라는 것이 사이클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 고통의 시간 즉 이 나쁜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시 이런 비용들이 또. 낮아져서 그러니까 왜냐면 소비를 못하고 고용을 못하게 되면 당연히 인건비 물가 같은 것도 결국은 그렇죠, 예,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아 부담이 없는 수준으로 이제 균형을 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 이 좋았을 시절에 올라버린 것이 이제 상황은 나빠진 채로 네. 이걸 맞고 있는 딱 그 시기라서 너무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물가가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또 사이클이 오는 건가요? 결국은 예, 잔인한 말이지만은 물가가 너무 올랐을 때 소비를 죽여버려서 수요를 둔화시켜가지고 네. 물가를 잡는 방법 이 길을 가는 거고 지금 어쨌든 저희가 민간 소비라는 게 굉장히 지금 둔화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네. 딱 봐도 지금 2년 연속 지금 마이너스로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소비가 줄어들면 당연히 수요 측 약화로 인해서 물가가 이렇게 좀 낮아지는 그게 실제로 지금 일본이 겪었었던 문제죠. 그러니까 워낙에 소비가 약해지니까 물가가 계속 낮아지고 물가가 낮아지는 패턴이 유니클로 같은 데만 살아남은 어떻게든 더 싸게 만들어낼 수 있는 곳만 살아남고 그게 안 되는 곳들은 계속 도태되면서 그렇게 해서 싸게 만드는 곳만 살아남으니까 당연히 물가는 더 떨어지는 네. 식으로 그렇게 갔던 거죠. 그러니까 소비가 부진하면 그런 식으로 가서 이상하게 물가가 낮아진다는데 기쁘지 않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런 느낌이죠 네. 보면은 싼 것만 찾는다라는 게 지속될수록 싼 것만 살아남으니까 자연스럽게 물가가 낮아진다 일본의 사례가 그러했다라는 거죠 제 느낌상은 요즘에 뭐 워낙에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월급쟁이들도 이제 소비를 못하고 더 최악이 있을까 더 최악의 시나리오 있을까? 혹은 그렇다면 네. 이걸 우리가 그래도 좀 슬기롭게 잘 타개를 해서 최선의 시나리오도 있을까 이게 흔히 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하는 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경기도 침체된데 물가도 오르는 이 상황인 네. 거죠. 근데 최악만 놓고 보자면 물가가 쉽게 안 내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무려 두 군데서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너무 오래 전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중동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컨테이너선들이 이제 홍해를 못 지나가니까 이제 더 길게 돌아가느라 이제 운임이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운송비가 올라버리면 그 자체가 당연히 또 물가가. 당연히 네. 또 이제 물가를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실제로 우리가 2010년도에는 환율이 1,100원대에 오랫동안 머물렀지만 이게 1,300원대로 어느 정도 고착화되면서 그거 자체만으로도 벌써 수입 물가는 한 10에서 15% 올라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가끔 보면은 IT 기기 같은 거 사보려고 보면은 좀 놀라요. 아니 그러니까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네. 내가 써야 되는 돈 자체가 더 많아져 버리는 네. 그런 상황이 된 거니까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잔존하고 더 심해지면은 우리의 경기가 나빠도 물가 자체는 우리의 수요가 약해진 것과 상관없이 더 계속, 오를 수도 네. 있는 것이고 자꾸만 외국인 자본이 이런저런 이유로 빠져나가서 우리의 환율이 올라버리면은 네. 어쨌든 우리나라는 원자재는 다 수입을 해서 살아야 되는데 원자재 가격이 다 높아지는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는 거니까 네. 이런 게 이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시나리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최상의 시나리오는 그거에 이제 반대되는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좀 약간 공급망 같은 리스크도 빠르게 분쟁이 완화가 되면은 그 자체가 이제 좀 원자재 가격들을 좀 낮추는 요인이 되기는 할 거고 미국이 어쨌든 이래저래 금리를 낮추기는 할 거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금리를 좀 낮춰도 외국인 자본이 전혀 빠져나가지 않고 외인 자본도 이탈하기보다는 들어와주고 하면은 환율도 안정을 시키면서 우리의 금리도 낮출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소비가 부진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다곤 해도 다른 여건들은 점차 좀 더 안정화되는 물가 좀 낮아지고 환율 안정되고 조금이라도 더 편해지는 그런 모습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최악이 되지만 않는다면 직장인, 자영업자분들도 좀 더 좋은 상황을 좀 맞이할 수 있겠네요? 저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좀 자영업자분들이 힘들고 직장인은 상대적으로는 좀 유리한 국면이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네. 가장 크게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을 보면은 결국 내수와 수출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국은행에서도 계속 통계에서도 나오고 하는 총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출은 회복을 하고 있는데 내수가 부진하다. 둘 다 좋을 때도 있지만 둘이 따로 갈 때가 은근히 또 꽤 있거든요. 네. 내수에서는 저는 한 가지 또 포인트로 걱정이 되는 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소비를 안 해서 지금 공급 과잉이고 그러다 보니 이 재고들을 밖으로 막 뿜어내는 작업이 알리나 테무 같은 데들 통해서 이들이 미국이랑 우리나라에 이제 진출을 막 본격화하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적자를 보면서까지
지금 출혈 경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왜 적자를 보면서까지? 적자를 보면서까지 이 시장 내 다른 플레이어를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전략인 거죠. 힘들게 해서 나는 적자 내에서 버틸 수 있지만 못 버티는 경쟁자들은 하나씩 사라지면 내가 이 시장을 석권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익을 쭉 향유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전략으로서 이렇게 들어온 거고 진짜 너무 무섭게 벌써 가장 많이 사용한 쇼핑몰업의 상위를 갔는데 심지어 이게 무서운 거는 증가세. 다른 데들은 오히려 막 감소를 하는데 한마디로 시장을 이미 뺏고 있는 거죠. 너무 낮은 가격으로. 말씀드렸듯이 불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싼 거를 찾고 정말 혹할 가격들을 막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물론 그게 사봤더니 이상해요. 막 뭐 네, 너무 불량해요. 네. 이런 후기들도 많지만 어쨌든 너무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으로 드림이니까 네. 그냥 이렇게들 지금 되고 있고 싸서 소비자들이 좋다보다는 저것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가 더 먼저 오는 충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게 굉장히 어떤 우리나라 자영업자 이렇게 내수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는 하고요. 그러다 보니 과거에도 아까 제가 2010년부터 2013년이 수도권 아파트 하락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때가 딱 내수는 안 좋고 수출은 좋았었던 시기였었거든요. 네. 수출이 좋으면 우리나라는 어쨌든 지표가 좋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야 성장률은 얼마라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거는 내가 이제 내수를 보고 있으면 힘든 거고 수출은 나랑은 지금 상관이 없고 그렇죠. 반도체 많이 팔려서 피부로 네. 느껴지는 네. 게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그때 당시 많이 나오던 얘기가 야 수출로 돈 많이 번 기업들 유보금 좀 써라. 즉 수출 많이 해서 번 거 좀 낙수 효과 좀 이거 내수로 가도록 하자라고 했지만 투자를 더 하기도 위험하고 뭐 기껏해야 월급을 올려주거나 채용을 더 하는 거 그런 건데 또 이 글로벌 기업들은 아 우리도 지금 중국이랑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관계라서 함부로 막 투자 많이 하고 네. 함부로 월급 많이 올려주고 제조업이라는 특성이 계속 비용을 절감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수출 많이 해도 이 내수 쪽으로 이 낙수 효과라는 게 너무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우리나라 주식의 어떤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사실 상장사들은 이제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힘든데 주가는 왜 잘 가? 이거는 다 이제 수출이 잘 되는 기업들이 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인 거고 이런 데들이 그러면 이제 주주 환원을 많이 해라. 우리나라 주식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고 여기다가 이제 배당 많이 해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수출 기업의 과실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얻지 않겠느냐. 약간 그러한 선순환을 그려내는 그런 과정이라고도 좀 보여집니다. 근데 물론 이게 구조적인 변화라서 빠르게 지금 느낄 수는 없죠. 이거는 좀 천천히 올 문제고 그렇죠. 당장은 힘드니까 네. 이거를 견디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변화도 우리가 한번 기대하면서 그러면 우리도 어찌 보면 미국처럼 미국은 실제로 주시장이 오르는 게 미국인들의 소비를 진작하고 네. 그들의 부가 올라가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듯이 우리도 약간 그런 흐름으로 점차 변화한다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이런 자산시장을 좀 약간의 희망 네. 거리를 좀 그런 데서도 좀 찾아보자라는 거죠. 네. 실물 경제는 무너지고 있는데 자산시장은 또 계속 좋아진다고 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아까 또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낙수 효과가 피부로 느껴지려면 구조적인 네. 어떤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수출로 과실을 얻은 그쪽 섹터가 뭔가 이쪽 내수 우리들한테 그게 배당이 되든 월급이 되든 네. 뭐로 와야 될 텐데 그거를 느끼기가 지금 당장 우리는 좀 힘든 셈이고 그렇죠. 우리가 힘든 건 내수 소비가 안 되니까 거기서 힘들다고 느끼는데 수출이 잘 되는 기업들의 주식은 당연히 잘 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자산과 또 현금을 잘 지키고 잘 포트폴리오를 좀 꾸려나갈 수가 있을지 기사님의 좀 조언을 너무 원론적인 얘기로 마무리 드려야 돼서 좀 죄송한데 어쨌든 금리라는 게 내 돈의 값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금리가 너무 낮을 때는 와 이거 돈 들고 있어봐야 뭐해 하니까 뭐라도 이렇게 사야 되는 그 압박감에 부동산이건 수익형 뭐 생수기건 뭐 네. 지산이건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아무데로나 이제 돈이 다 가고 암호화폐도 이상한 암호화폐들로도 돈이 가고는 했었는데 네. 지금은 어쨌든 우리나라는 3.5 미국은 5.5의 기준금리 비록 금리가 내려가긴 하더라도 한 3% 5% 이 정도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거라는 말이죠. 그렇다면은 원칙은 뭐 너무 단순한데 내가 아까 엔비디아나 비트코인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실생활에서 많이 접했거나 혹은 내가 일을 하고 있는 분야에서만 보일 텐데 이 기준금리를 뛰어넘는 성장을 할 만한 투자 자산인가 이런 게 보이면 당연히 거기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내 눈엔 그런 게 안 보인다 네. 라면은 아 그러면 그냥 3.5%가 어디냐 3%가 어디냐 하면서 뭐 예금이든 채권이든 이런 쪽으로 그냥 가지고 가는 것 안정적으로 그냥 그렇죠. 가는 것 그게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를 뛰어넘는 성장을 할 것이 보이면 그러면은 이제 투자를 한 거고 그게 아니면 예금이나 채권을 가는 거는 나의 선택이니까 남들이 뭔가 해안을 가지고 엔비디아나 비트코인으로 많이 벌었다를 시기질투하고 지금이라도 내가 들어갈까 하기보다는 내가 몰라서 못하고
그냥 나는 3%를 받기로 한 선택을 한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 3%에 만족하면서 가야겠죠. 그리고 지금 상황 최소한 이 정도 금리라도 받는 것 자체가 절대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이러는 국면에서 이자로라도 어떤 배당으로라도 이렇게 3% 4%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과거 저금리 시절에 비하면 확실히 자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투자에 대해서는 과거 저금리 때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깊이 있게 공부해서 좀 더 보수적으로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그럼 지금 같은 시기에 좀 주목해야 되는 직장인들의 재테크 방식? 좀 이렇게 말하면 잔인하지만 우리가 부자라는 개념 항상 상대적인 거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내가 10억을 갖고 있어도 남들이 다 20억 갖고 있으면 나는 부자가 아닌 하죠. 거잖아요. 네. 그것처럼 결국은 남들과의 어떤 경쟁을 하는 것인데 지금처럼 우리나라에 많은 가게가 이렇게 부채가 많고 이자를 갚아야 되는 시기에는 어쩌면 빚이 없고 내가 이자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 자체가 벌써 큰 차별화를 지금 주고 있는 시기인 거거든요. 다수를 따라 나도 빚을 내고 이자를 막 내는 삶을 그대로 갈 건가? 아니면 다수는 저러고 있는데 나는 좀 더 이자를 받거나 뭔가 그럴 만한 상품들 위주로 당분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갈 거냐 라는 것은 좀 더 차별화는 약간 후자가 좀 더 차별화되고 있는 지금은 약간 그런 상황이다. 매일 나 쏟아진 뉴스에 흥분하기보다는 네. 약간 편하게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은 올해도 어느 정도는 좀 유효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결이 약간은 다를지 몰라도 제가 주로 보는 건설산업 네. 같은 경우는 부동산 PF 문제가 올해부터 막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 힘든 건설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이 경공매로 계속 나올 거거든요. 현금을 들고 있던 건설사는 이 중에서 이제 골라서 내 마음에 드는 거를 싸게 집으면 되는 그런 거니까 건설사만 그런 게 아니라 가게도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다. 참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데 그 와중에 조금이라도 재테크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재테크는 어떤 테크닉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마음 수양이 제일 좀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을 얻어 가실 수 있다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열부TV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